학생이 재밌지. 소속인 논란도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네트워크 공부 해당 되는데요. 이걸 좀 저도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생각해 주십니까? 국민들께서 혹시나 그 오해 소지를 갖고 계신다면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상대방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.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김건희 씨의 미투 관련 발언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요. 거기에 대한 입장은 좀 있습니까? 저는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어제 말씀드린 게 전부고요.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씨 미투 언급 발언은 사적인 통화에서 2차 가해가 아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의견에 좀 동의하세요?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네, 관련